중국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어플리케이션 틱톡과 모바일 메신저 위챗이 미국에서 다운로드가 중단됩니다. 연방 상무부는 오늘 틱톡과 위챗에 대한 다운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등은 오는 일요일부터 미국 내에서 앱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조처는 대선을 앞두고 틱톡과 위챗이 수집하는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틱톡 측은 미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내에 저장하고 있지 않고 중국 정부에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